멋진 남자 이민호, 상큼발랄 박민영, 깜찍한 구하라 씨가 안방극장을 찾았습니다. 팬들의 열띤 응원이 펼쳐지는 이곳은 한 드라마 제작 발표의 현장. 뜨거운 취재 열기 속에 이날의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날 이민호 씨는 세련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의상을 선보였고요. 박민영 씨는 섹시하고 화사한 화이트 드레스를, 구하라 양은 강렬하고 사랑스러운 레드 드레스로 눈길을 끌었죠. 아직 촬영 초반 단계지만 벌써 많이 친해진 배우들. 특히 박민영 씨와 이민호 씨는 조금 더 돈독해 보였는데요. 6년? 5년 넘은 것 같은데 6년째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고, 그리고 작품에서도 한번 만났었고 해서 굉장히 편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오히려 그게 걱정이었어요. 같이 멜로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편하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촬영장에서의 소소한 배려들, 그런 게 생겨서 저는 아주 만족스럽고 잘 나올 것 같아요. 전작에서 남장 여자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던 박민영 씨. 당시 파트너였던 박유천 씨도 비슷한 시기에 다른 작품으로 브라운관을 컴백하게 됐는데요. 연락은 안 했는데 저도 그 작품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어떤 작품인지는 알고 있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하고 있고요. 제 한번 미민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카라의 구하라 양은 이번 작품을 통해 처음으로 연기 도전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첫 연기만 좀 많이 단연기도 있겠지만 많이 혼내주시면서 열심히 배우는 연기자가 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일명 발연기를 걱정하며 벌써부터 첫 연기 도전에 부담이 많은 구하라 양. 그렇다면 선배 이민호 씨의 생각은 어떨까요? 저는 사실 그 아이돌 친구들이 연기를 하면서 신인 배우들이 점점 설 자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는데요. 매회 거듭할수록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발연기 놀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라 양 너무 좋고요. 그 일단 현장에 오면 분위기가 틀려져요. 공기가 틀려지면서 스태프분들 얼굴 표정도 이렇게 싹 바뀌고요. 정말 활력소, 에너지 같은 존재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저까지 좋은 기운을 받는 것 같아서요. 네. 촬영장에 분위기 메이커로 등극한 구하라 양. 최근 활동을 재개한 하라 멤버들 역시 든든한 지원금으로 나섰다죠. 제일 먼저 축하해주는 게 막내 지영 양이에요. 저희 규리 언니가 아역 연기자 출신이에요. 그냥 나한테 하는 것처럼 편하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많이 조언해주고, 그리고 떨지 말고 그 예쁜 각도 찾아서 해라. 이때 이민호 씨에게 던져진 난감한 질문. 만약 구하라 씨가 아닌 다른 카라 멤버와 연기를 한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멤버요? 저는 네, 다혜 역할만큼은 네, 하라 양이 딱인 것 같고요. 하라 양 없는 카라는, 아니 카라는 하라 양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죄송합니다. 횡설수설했습니다. 카라 중에서는 이 역할은 하라 양한테 딱인 것 같습니다. 모습으로 안방극장을 찾게 된 이민호, 박민영, 구하라 씨 멋진 연기 기대할게요.